자, 우리 스파인 코렉터 이용한 세 번째 동작은 스완 동작으로 들어갈 거고, 먼저 우리 볼록하게 튀어나온 탑 부분에 골반을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양손은 어깨 넓이로 손바닥을 지지해주세요. 발가락은 골반 넓이 바닥에. 자, 우리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3두 길이 끈 힘으로 막 올라오고, 그대로 마시면서 제자리. 이 동작은 하체보다는 조금 상체에 집중하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우리 메인타겟 척추 비리끈 밀어내면서 팔뚝 뒤쪽 삼두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요. 자, 우리 소환 동작 하실 때는 허리를 꺾는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상체를 들어 올리는 느낌. 우리 요추에서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린 등 흉추에서 신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쭉 가슴을 펴면서 업 올라왔다가 그대로 마시면서 제자리. 복부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와 주세요. 복부의 긴장감이 풀리면 허리가 과하게 꺾일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것만 주의해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업. 자, 다시 한번 우리 턱끝이 먼저 1번, 세부를 쭉 끌어 올려주시고 가슴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센터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세요. 등 중앙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엉덩이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엉덩이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 접히지 않도록 계속 밀어주면서. 약간 우리 캐길 운동하듯이 괄약근에 힘을 준 느낌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체가 들어 올려주셔야지 허리가 안 다쳐요. 자, 우리 한 세 번 정도만 더 반복해볼게요. 시작. 엉덩이 힘, 복부 힘, 신전.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시선 천천히 올라오고, 세부를 가로 넓게 다시 한 번 가슴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마지막. 그대로 무릎 접어서 등허리 한번 쭉 아기 자세 풀어주시고 상체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연습생 완전 열심히 했나봐요. 되게 손자국이 찍혀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땀 흥건한 거 매트에? 잘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세 번째 동작 마무리해볼게요.